자 우리 다같이 온 땅에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부족함 없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부요가 되십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이 열리던 그렇지 않은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부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십시다. 부족함 없네. 내 영혼 부족함 없네. 부족함 하나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부족함 없네. 부족함 부족함 없네.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오늘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막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요가 바로 나의 부요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흡족한 은혜가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께 기대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감이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세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깊이 체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께 감사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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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억지로 발버둥 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그분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두 손을 뻗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뻗은 두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희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부요가 되십니다. 앞뒤 분하고도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십시다. 아멘. 세상의 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루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는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하나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미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에 찬양받기 합당하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님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루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내 영아 깰지어다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너라로 나 주님을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께 영혼 성축해
주 앞에 든 채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 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송축할 지어다.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삶의 부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풍성함이 나를 통해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그대 지혜가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짧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난센스라고 그러죠. 넌센스라는 말 아시죠? 네, 어떤 뜻입니까?
센스가 없다. 그래서 none이랑 sense랑 이렇게 합성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sens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에 대한 감각이나 판단력, 지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앞에 이 부정사가 붙어 있으니까 nonsense는 뭐겠습니까? 일에 대한 감각이나 판단력이나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퀴즈 중에서 넌센스 퀴즈가 있어요. 그 퀴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각이나 지혜가 없으면 이 못 푸는 문제이죠. 뭐 이게 참 이름이 참 이 센스 없이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지혜가 있고 감각이 있고 이 판단력이 있어야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는 뭐죠? 제대로 안 밟아서 그렇죠. 이런 게 넌센스예요.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고릴라 콧구멍이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굵어서 그렇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여자를 뭐라 그러죠? 꿈속의 여자라 그러죠.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 19만. 인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천 앞바다의 반말은 반대말은요. 예, 인천 엄마다. 예, 이건 아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넌센스죠? 센스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예, 그냥 멍하게 있으면 옆 사람한테 막 설명해 달라고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참 풀기 쉽지 않은 그런 수준 높고 순수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넌센스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이것도 사람의 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넌센스를 잘 푸는 것도요, 이 사고의 전환이라든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내 마음을 안 받아준 그 자매 말고 그 자매 말고 지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삶을 살아가는 해법, 또 문제를 푸는 능력, 명철, 뭐 이런 답들이 막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지혜롭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사실 우리는 흔히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입식 학문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롭다는 말을 사실은 우리는 공부 잘한다는 말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똑똑하다라는 말은 시장 말로 좀 풀면 머리 회전 속도가 빠른 사람, 기억력이 좋거나 문제를 잘 푸는 사람,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쉽게 설명하면 좋은 대학 간 사람, 이게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이 지혜에 관련된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쳐보니까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 도서 번역본 다 합쳐가지고 구글에서 쳤을 때는 24만 2천 권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없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영어 시험 치면요, 오늘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쳐요. 내일 영어 시험 치는데 오늘 수학 공부하는 그런 사람은 공부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연애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도 면접이라고 하는 이 도구로 각자의 지혜를 평가받죠.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맛집, 여기는 맛집 아님, 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치킨은 살이 안 쪄요, 내가 살찌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지혜가 있어야 뭔가 자기 살이 찌는 나를 정당화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후의 재테크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도구처럼 보이죠. 삶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연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지혜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은 지혜를 의인화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지혜를, 성경 역시도 지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높이 평가하는 정도가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거의 절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가 하고 있는 그 핵심은요, 성경 구약에서 특별히 지혜서를 중심으로 한 시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면서 막 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지혜는,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지혜이고 하나는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니? 그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증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가진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지혜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지혜가 하늘의 것인지 아니면 땅의 것인지 증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땅의 지혜라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드러나지만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면 선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선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희의 지혜를 온유함 안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범주 바운데리 안에서 선행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라면 온유함의 바운데리 안에서 선행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그러니까 내적인 온유함이 외적 선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이 온유함, 온유함은 다른 말로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유함, 이 겸손함은 헬라 시대의 헬라인들에게는 비굴함의 일종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덕목이 바로 이 온유함, 겸손이라고 번역된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300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300명의 이 머슬맨들이 나오죠. 근육맨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깨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막 그런 상황이 어떠십니까? 스파르탄! 뭐 이러고 있는데 온유함이 최고예요. 뭐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헬라인들이 다 막 우통 벗고 막 스파르탄 하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장근육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온유함이 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막 스파르탄들이 막 창 던질라 그러고 방패로 막 찍으려 그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막 우통 벗고 스쿼트하고 뭐 데드레프트하고 레벨업하고 하는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처음부터 지혜를 최고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잠언 1장 17절의 말씀에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대요. 그리고 2장, 그 다음 장에 가면 2절,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 그 지혜는 2장에 가면은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어떤 형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존에 깨달은 그 온유함이 이웃을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선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이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걸 증명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3장, 2장에서 보니까 뭘로 증명할, 참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죠. 행함으로 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지혜도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참 지혜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 안에는요, 이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요, 이 독한 시기는 날카로운 열심이에요. 날카로운 열심, 아주 남을 쓰라리게 하는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치를 애써서 애써 깎아내리는 것, 남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열등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지혜를 가졌는지 하늘의 지혜를 가졌는지 오늘 밤에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지혜는 첫 번째로 이 독한 시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열등감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땅의,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요, 자기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만 내세우는 걸 뭐라 그러죠?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은 열등감과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기주의도, 자기만 내세우는 것도 지혜래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으면서 불쑥불쑥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뭐냔 말입니다. 열등감이죠. 이기주의죠.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혜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지혜는 땅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열등감과 이기주의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무슨 대학이죠? 노인대학 아니고 서울대학이죠. 과거에 서울대생들하고 성형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형부를 인도하면서 같이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 대학 학생들, 물론 중앙대도 갔었고 숭실대도 갔었고 총신대도 갔었는데 다른 타 대학의 학생들보다 오히려 서울대학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깊은 열등감과 타협이 안 되는 이기주의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고백하길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지혜는 땅의 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주의적인 인본주의겠죠. 세속적인 합리주의일 겁니다. 과학 절대주의고 잘못된 신비주의에, 성공주의에, 만모니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땅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땅의 지혜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의 어원이 어떻습니까? 유라는 말하고 토포스라는 말하고 이렇게 붙어진 거예요. 영어로 하면 노라는 말하고 플레이스라는 말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없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유토피아는 없다는 말을 적어놓고도 자신들의 지혜로, 땅의 지혜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경쟁하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인 힘으로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마르크스의 무신론적인 유신론, 이 유물론을, 유물론 사상을 외쳤습니다. 물질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절규하면서 유물론을 최고의 지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몰락이죠. 이런 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경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랍니다. 땅 위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차단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한계가 있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정욕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으로부터 단절된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마귀의 것이랍니다. 귀신의 것이랍니다. 악한 영을 닮은 마귀의 지혜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대변하는 게 뭐라고요? 그 당시에 헬라 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승리주의에 입각한 처세술을 논하고 논쟁의 방법을 섭득하고 출세와 명예를 위한 방법을 담론하고 실행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지혜고 정욕의 지혜고 마귀의 지혜라고 야고보는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학습해왔던 생각이고 사고고 방식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땅의 지혜란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거리낌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없었던 그 지혜가 성경은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고 있었고 이 지혜가 부족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가늠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덮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세상 등급으로 하위를 차지하면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립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물고 빨고 껴안고 갖고 싶어서 안다라고 가졌다고 흐느끼는 바로 그 땅의 지혜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살아가려면 필요한 지혜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지혜고 마귀의 귀신의 지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에 그 결과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 결과가 모든 악한 일과 혼란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혼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줄로 여기지 말라. 정함이 없다는 말이 이 혼란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장 8절 말씀에는 보면 너희들의 이 혀는 무엇과 같으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두 번이나 설명했던,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늘 쉬지 않고 말로 죄를 범하는 현상 가운데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죠. 말 실수를 하면 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의 삶에 다툼이 있고 기도 응답이 없고 늘 말로 실수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지혜로 살아서 그렇다는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열등감과 이 이기주의의 희생양으로 살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혼란의 문이 열릴 것이다.
온갖 악한 일들이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온유함의 이 바운데리 안에서, 온유함 안에서, 겸손함 안에서 선행으로 열매를 맺는데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17절인데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도대체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총 8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비슷한 개념도 있지만 야고보가 바울이 그 글을 쓰기 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글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8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성결하고 하그노스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의 특징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성결한 것 안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성결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세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같은 단어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뭐죠? 화평과 관용과 양순. 양순은요 쉽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쉽게 순종하는 특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결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뭔 무엇이 가득하다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잘 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이 뭐라 그랬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에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선한 열매예요. 그걸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 무엇이 없다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성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차별이 없는 이런 뜻이고 거짓은 뭐뭐 하는 채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가?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의 열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칭의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할 때 그 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의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 의는 사람이 열등감과 이기주의로 분노할 때는 절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오직 화평의 토양 속에서만, 오직 화평의 토양 위에서만 자란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참 지혜를 증명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행이라 그랬죠. 온유함 안에서 너희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선행이 뭐라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 그런 걸까요? 대신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거 뭐 그런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일수,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이것도 화평케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주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화평케함이 결국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인생에게 평화가 오도록, 평화가 없는 세상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저 윤리적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참된 지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니? 그러면 행함으로 증명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혜도 결국은 너희들이 하늘의 지혜가 있니? 그러면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행으로 증명해야 되는 이 선행, 지혜에서 이 선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이 화평케 하는 지혜자의 특징이 뭡니까? 17절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성결한 것이라고 그랬죠. 성결한 것이 뭡니까? 시편 12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결하다, 순결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려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려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안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가 정말 지혜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수리적으로 푸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는 땅의 지혜인지 아니면 하늘의 지혜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땅의 지혜든지 하늘의 지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이는 이 세상을 못 살아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땅의 지혜는 열등감과 이기주의 안에서 결국은 온갖 다툼과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온유함, 겸손함 안에서 화평케 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상에 예수의 용서를 전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참 지혜자는 성결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이제 땅의 지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지혜를 화평함으로, 성결함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